지금 이제 쓰레기나 하수 등 어떤 환경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급증한 관광객 수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약을 보면은 관광청 신설, 또 제2공항 건설, 초대형 크루즈 신항만 건설 등 이게 모두 관광객 유입 정책이란 말이죠. 환경 문제 해결 공약과 병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저희들은 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2공항 건설이라든지 뭐 관광청 신설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주의 관광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고품질 관광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러한 데 필요한 하나의 인프라고, 특히 또 제2항공 문제는 항공의 안전성 문제 또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또는 하수 처리 문제, 이거는 현안입니다. 이건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제시했고요.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더 많은 인력 투입 또는 예산 투입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업이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병행해서 나가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